먼저 김정숙 여성단체 여자회장님께서 우리실을 방문해 주신 김영한 동지사님께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한 도지사님 모시고 인성 철기 첫 본의가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하셨습니다. 장면의 국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훌륭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종일 바쁘신 가운데도 생생한 제천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김영한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제천시의회 이정인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김호경, 김권진 도의원님, 최동수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 각 단체와 지역을 대표하시는 여러 시민들과 함께 지사님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김영한 지사님께서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 신나게란 슬로건으로 민선 8기 충북도 도정의 힘찬 항해와 함께 잘 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 레이크박 르네상스 바다 없는 충북 지원특별법 AI 영재부 설립 충북 창업펀드 1천억 원 조성 의료비 후불제 등 수많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시는 레이크팍 르네상스 사업과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사님의 시책이 제천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청풍호와 의림지 금수산 월악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제천시는 충북 레이크팍 사업의 최적지로서 제천시는 관광 미식가에 벌써 레이크팍 TF팀을 신설해서 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6조가 넘는 해양수산부 예산에 충북도가 완전 소외되고 충주댐, 대청댐 건설로 수도권에 생활용수 공급을 담당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오히려 피해만 보고 있는 불합리한 충북도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제천시는 1985년 충주댐 건설 당시 총 20 지역의 5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지사님의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에 깊이 공감하고 지난 9월 충북시장 분수협의회에서 시장 분수의 특별법 지시선언 및 현수막 게시를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바다 없는 충북 중첩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는 현재 도와 함께 경찰 병원 분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제부지사가 경찰병원 분원 유치 업무를 전담케 하시고 제천 유치의 당위성을 담은 서한문을 직접 경찰청장께 보내시는 등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제천 시민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어제 우리 시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 운동을 통해 한 달 만에 8만 4천 명의 서명을 완료한 바 있음을 지사님께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경찰청은 물론 국회, 정부, 대통령실 등을 찾아서 전달하는 등 열심히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음도 보고드리면서 계속 돌봐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사님은 진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지사님은 또 늘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큰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제가 배우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천을 방문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신 우리 제천 주민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께서 와주셔서 부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상규 시장님은 웃지 않을 때는 어떤 얼굴일까 늘 궁금합니다. 늘 웃고 계셔서 우리 김상규 시장님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정님 시의회의장님은 우리 충북도에서 오직 유일한 의장님, 여자 여성 의장님이신데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시의원님들 여기 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데 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김호경 의원님, 또 윤꽃님 의원님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윤꽃님이 되셨는지 최동수 의회장님, 김한식 제천향경 전교님, 또 각급 기관단체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전 시장님 여기 오셨는데 이렇게 다 몸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난 선거 때 충청북도 지도를 보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락과 관계없이 청풍면에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천에 와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문지리적 상식으로 볼 때 저 청풍호는 틀림없이 경관이 뛰어난 곳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길 먼저 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안에 청풍호에 왔습니다. 가보니까 케이블카가 놓여있고 비봉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비봉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와 가까이 지나는 친구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그 레이코 호텔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호텔 브랜드를 다 60개 정도를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은 이곳이 대한민국 맞나?
자기가 가보고서 느낀 것이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제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청풍호와 월악산과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받은 땅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이 있는 분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행인지 불행인지 못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송주에 있는 철단간이라는 곳에 송주극장과 현대극장이 있던 그 사이에 있는 15평 정도로 생각되는 한옥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아버지가 송주에 있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주방일을 배우기 위해서 출근을 했고 어머니는 남주동 시장에 좌판을 깔아놓고 사디마다와 메디아스를 파는 노점상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송주극장 앞에 조그만 한꼬방을 지어놓고 껌을 파는 초콜릿을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시절에 그 철당간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섯 살이 됐을 때 충북 괴산군 청천면이라는 곳에 아버님이 중국집을 차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이주를 하게 됐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청주에 와서 다니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성남대에 지난 일요일날, 토요일날인가요?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길에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중국 요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계셨던 형님인데 그분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서기춘이라는 분인데 제가 또렷하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 그 친구 그분을 그 어르신 아저씨를 어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려서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짜장면이 정말 맛있는 짜장면이었나. 그때는 하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짜장면이 맛있고 그거 하나 먹는 것이 아주 소원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자랐지만 아버지의 요리솜씨가 정말 그 동네에서 그렇게 돈을 벌 정도로 요리솜씨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리가 잘 된 것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그 이후에 청주대학교에 분해식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요리를 배워서 그런 창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지금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짜장면이 맛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 배운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돌아가실 때까지 업무를 깨우치 못한 아버지 어머니가 입에 달고 있었던 말씀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키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청주고등학교를 다닐 때 키가 1번으로 자랐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의 소청위원장이 된 권태웅 검사가 저하고 동기인데 그 친구가 키가 엄청 작거든요. 근데 그 친구보다 더 작았으니까 저 하나만 420몇명 중에 저 하나만 16인치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우면 얻어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얻어 터질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한 말은 이 숙맥 같은 놈아
숙맥 같은 놈아 왜 이렇게 맑고만 다니냐 칠칠 짜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꿀밤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그 뒤에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도 키가 자라고 해서 최창규, 김창규 시장님보다 더 큰 그런 별빛이 있었습니다. 그 숙맥이라는 말이 숙맥이라는 한자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숙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숙맥의 숙자가 콩숙자이고 숙맥의 맥자가 보리맥자라고 합니다.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숙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3%밖에 되지 않는 이 도민들이 우리가 숙맥이 아닌가, 내가 숙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좀 졸고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법무장관, 아, 법무장관은 없었습니다만은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 눈을 뚜렷이 뜨고 저 충북지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숙맥이라는 말을 꺼내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의 시도지사들이 줄을 서서 앉아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숙맥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창규 시장님 방에 아까 들렸다 오니까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자기가 무슨 외교관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대한민국 지도를 갖다 놓고 그 옆에다가 제천시 지도를 갖고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지도를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왜 우리가 충청북도가 됐을까? 왜 우리가 충청남도 위에 올라앉은 충청북도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충청북도가 됐을까?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느끼는 의문점이에요. 우리가 충청북도라면 서울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북도를 거쳐서 충청남도를 거쳐서 경상북도를 거쳐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부산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청북도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충청북도가 둘로 갈라질 때 우리는 충청우도, 충청남도는 충청남우좌도, 또는 충청북도는 충청내륙도, 충청남도는 충청해안도라고 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충청북도의 불행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곳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이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삐뚤빼뚤한 저 길을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국민은 저 길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그 어디를 찍고 가야 되냐 하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어디를 찍고 갔냐? 충주의 목계나루를 찍고 간 것입니다. 아직 저는 충주의 목계나루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걸어서 목계나루에 온 뒤에 거기서 세곡선을 타고 광창을 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마포까지 간 것입니다. 어르신 옛날에 그 기억, 그런 기억이 있죠? 서울서 부산으로 가려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조선의 사대부들과 과거심을 보던 그런 유림들이 전부 넘었던 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왜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 소서행장이 넘었던 그 길을 가지 않고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휘어져서 삐뚤빼뚤하게 하게 됐을까? 이렇게 갔으면 되는 일을 이렇게 간다면 한 시간에 공회전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저렇게 간다면 한 시간에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저렇게 간다면 한 시간에 시간을 줄이고 공회전을 막고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길을 날이면 날마다 몇 년 동안 다닌 것인가? 115년 동안 우리는 저 길을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저 길을 왜 저렇게 뚫었을까 하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당장 이 길을 고속화하고 이 길을 복선화하고 이 길로 길을 뻥 뚫어 놨을 것입니다. 최근에 중부 고속도로가 뚫렸고 이번에 제가 국회에서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내년에 1460억인가를 가져와서 문경이 뚫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뚫립니다. 그래서 수안보에 역전이 생기고 연풍역이 생기고 문경역이 생기고 김천을 넘어서 거제도를 갑니다. 거제도가 부산입니다. 이것이 115년 만에 뚫리는 일이다 말입니다. 만약 이 길이 뚫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속화돼서 KTX가 달리게 되면 부산 가는 길이 1시간 반에 갈 수 있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면 2시간 반이 되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전철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구도로가 돼서 우리가 길을 뚫고 나면 빨리 가는 길을 가고 늦게 가는 길을 포기하는 그런 폐기 된 고물상이 되는 그런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제 말씀에 혹시 이해나 공감이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청북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가 영동옥천입니다. 영동옥천에서 진천을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게 설계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걸립니다. 10년 후에 저 길이 뚫립니다. 진천서 영동옥천을 가는데 40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진천에서 남이아이시를 거쳐서 신탄진을 거쳐서 회덕아이시를 거쳐서 대전 거쳐서 우리가 충청북도에 충청북도 가는데 신탄진 거쳐서 대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삐뚤빼뚤한 길을 타고 가고 있다 말입니다. 왜 충청북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시장은 도지사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것이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씀과 숙맥이라는 말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영동에서 보은으로 해서 충주로 해서 단양으로 가면 영동에서 단양까지 고속도로로 1시간이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이면 갑니다.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고속철이 3시간이 안 걸리고 2시간 반에 가는 지금 판국에 우리 충청북도 안에서 옹동옥천에서 단양으로 가는데 시간이 1시간이면 되는 것이지 4시간 반이 걸립니다. 지금 길이 막히면 4시간 반, 짧아야 3시간 반이 걸리는 이런 도를 만들어 놓고 옥천 영동
보훈 괴산 제천 단양이 인구가 늘기를 바랍니까? 인구가 늘 수 있습니까? 길이 없는데 사람이 몰려오지는 않는데 투자가 없는데 사람들이 떠나는데 됩니까? 우리가 인구가 줄고 소멸하는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왜 없는가? 백두대간이 있어서 길을 뚫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아까 그 경부고속도로는 추풍령을 넘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추풍령은 높이가 221m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령은 1000m가 넘습니다. 조령을 뚫을 기술이 없었던 1907년도에 추풍령을 돌아갔고 그것을 돌아갔기 때문에 충북도가 된 것이 아니라 천안대전도가 됐단 말입니다.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도인데 충무 제천 청주의 도인데 이게 충청도인데 이것을 버리고 저쪽 천안에서 대전을 거쳐서 돌아갔단 말입니다. 추풍령으로 우리는 충주에서 바로 충주 제천을 거쳐서 괴산을 거쳐서 문경을 넘어서 그렇게 호남으로 아니 저 부산으로 갔어야 맞는 것인데 조령을 넘지 못하고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지금은 터널을 뚫는 것이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보상도 없고 민원도 없는 것입니다. 조령이 뚫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다니는 길과 이렇게 다니는 길 사이에 이거는 어제의 길이고 이것이 오늘의 길입니다. 따라서 제천 충주를 포함한 괴산과 우리 충청북도는 바로 국가를 관통하는 우리는 중원입니다. 중원. 우리는 이 중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다가 없다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말입니다. 중원. 우리는 중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중원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 제천은 그래서 한때는 백제, 한때는 모구려, 한때는 신라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 없는 제천이면 왜 삼국시대에 여기를 가지고 각축을 했겠습니까? 이걸 갖고 있는 자들이 삼국을 통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제천과 청주는 바로 이 중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중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월과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바로 경기도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충청남도 연결되어 있고 세종시 연결되어 있고 전라북도 연결되어 있고 경상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원을 통하지 않고는 전국 어디도 갈 수 없는 전략적 요충, 물류의 중심,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자. 이것이 바꾸로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다 하는 제 말씀을 이해되시면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오브 코리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얼마나 가까우냐만 갖고 따졌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와 전국의 중심인 대한민국의 충북을 바꾸지 않는다. 앞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왜 쿠팡은 물류창고를 충청북도에 만듭니까? 왜 LG는 물류창고를 지금 음성에다 만듭니까? 왜 충청북도에 모든 기업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서울서 전철이 다 연결될 것이고 어느 도든 시간이 지나면 1시간 이내에 충청북도는 다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서울부터 얼마나 가까우냐는 국토균형발전의 단선적인 사고로부터 대한민국의 중심에 어디가 있는가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바로 중원.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생각, 이 지리적 위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제천의 가치를 알 수가 있고 우리 충청북도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도 누구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년에 6조 4천억을 편성했습니다. 국토부 예산이 있고 해수부 예산이 있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있고 그게 모여서 우리나라 예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해수부 예산이 6조 4천억인데 우리는 항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가 없습니다. 항구에 배를 고치는데 돈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는 55억이 편성됐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금 낼 때 바다가 없으니까 우리가 감면받은 적 있습니까? 세금은 다 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바다가 없으니까 돈을 못 받으면 바다가 없는 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해수부 예산에도 10%는 내수면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민물고기 잡아먹고 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10% 가운데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으니까 3%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3%만 줬다면 1년에 3천억씩 1년에 3천억씩 60년이면 몇조 원이 왔어야 됩니까? 수십조가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 아라비아 면장을 하지 와 숙맥 같은 우리들은 저걸 주장도 못했다고.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야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으니까 해수부 예산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을 순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아니 우리는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싸우는 사람 가운데 누가 예산을 챙겨오고 누가 권리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주장하기 전에 아무도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담 댐이 누구 댐입니까? 용담 댐. 지금 충청북도가 발칵 일어나서 용담댐, 충청북도댐이니까 물을 다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용담댐이 우리 겁니다. 왜 용담댐이 우리 것인가? 여러분, 이 청풍호의 물이 수리권이 여러분 저 태백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대산에 있습니까? 청풍호의 수리권은 제천에 있습니다. 시장님, 맞죠? 왜?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수리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오대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대산에서 쫄쫄쫄쫄 흘러내려와가지고, 저것이 동강으로 해서 일로 흘러들고, 저 한천에서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충주에서 합수머리를 형성해서 한강을 형성했을 때 이것이 충청도강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강원도강입니까? 그럼 낙동강은 강원도강입니까? 황지연버섯에서 나와가지고 그 물이 강원도에서 흘러내려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저출을 형성했는데 그럼 낙동강은 누가 생각해도 그것이 경상도강이지 그것이 그 수리권이 그러면 강원도에 있습니까? 용담댐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옥천영동 보은 사람들이 먹던 물입니다. 그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막으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이 맨날 전쟁을 치르는 게 그겁니다. 위에를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래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수리권입니다. 그러면 용담댐은 누구 댐이냐? 이건 충청북도 댐입니다. 온전히. 근데 저걸 막았습니다. 용담이라는 데다 막았습니다. 막아서 어디로 가져갔어? 새만금 가져갔어.
지금 물이 저 70만 톤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리권을 갖고 있으니 용담 때문에 남는 물에 30톤이나 50톤만 우리한테 달라 라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20톤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20톤만 가져오면 보훈에다 반도체 공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충청북도 반도체 포럼이 열려서 제가 가서 축사하고 왔습니다. 거기 SK 사장이 오고 네페스 사장이 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도 일로 올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일로 올 것이고 후공정도 일로 올 것이고 다 일로 올 거라. 왜? 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물이요. 기름보다 중요합니다. 물이요. 금보다 중요합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그 좋아하는 반도체도 돌릴 수 없고 배터리도 돌릴 수 없고 공장 유치가 안 됩니다. 물이 없어서. 오늘 당장 삼동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하는 평택 공장이 난리가 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요. 그 물을 누가 줘야 되는데? 청주호가 줘야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물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남한강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주장에 대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남한강이 아닙니다. 한강의 본류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번에 저는 아라얀 면장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남한강이 북한강보다 작은 강이고 소양강 댐보다 우리 충주 댐이 작은 걸로 알았습니다. 청풍호가 작은 걸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충청북도에서 보내는 물의 양이 소양강에서 보내는 용수 양의 두 배가 넘습니다. 두 배 반은 안 되지만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서울에다 쏴주고 있는 물이 748만 톤입니다. 하루에 748만 톤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만 안 보내면 수도권은 다 굶어 죽습니다. 반도체 공장 다 씁니다. 70%가 우리가 보내는 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70%가 우리가 보내는 물이라는 걸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까? 소양강에서 보내는 물이 30%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보내는 물이 70%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대청호에서 보내는 우리 물 이거는 충남 전역이 먹고 전라북도 일부가 먹고 충청북도가 먹습니다. 357만 명이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청호와 청풍호를 맞게 된다면 3천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카카오톡이 말이 되는 것하고는 유가되지 않습니다. 천만 배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주에서 물을 보내지 않는다. 2,500만 명이 식수, 생활용수, 반도체 공장 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보내지 않는 충남, 전라북도 일부가 마비된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수장공사하고 계약을 얼마나 맺었냐? 747만 톤 가운데 우리가 얻었을 수 있는 톤을 40톤을 겨우 얻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청주에 반도체 공장을 더 유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물을 주고. 이것이 기막힌 현실입니다. 지금.
주장공사가 자기들이 충주댐에서 버는 돈이 1670억인데 출연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이 한 300억쯤 되는데 그 중에 충청북도에다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100 얼마고 나머지 50%는 다른 지역 줍니다. 그 돈 가운데 반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주고 반은 자기들이 알아서 줍니다. 냉장고 사주고 노인정에 무슨 테레비 바꿔주고 선심 쓰는데 그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돈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충북이 인구가 3.1%입니다. 면적은 7.6%입니다. 국립공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가 어제 악어섬에 올라갔습니다. 충주에 악어섬을 올라가면 틀림없이 거기도 경관이 좋을 것 같아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는 탐방로를 냈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제 고향 화양동 계곡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계곡이었습니다. 그것이 국립공원이 되고 난 뒤에 폐허가 됐습니다. 입산금지가 되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국립공원에 가서 화양동 계곡을 도에다 돌려달라고 싸울 생각입니다. 국립공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광도, 레이크파크도, 주민들의 생활도, 복지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막아놓고 입산금지하고 거기에 자연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소멸하고 우리 도민들은 죽어가고 7.6%가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땅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호수 규제지역이 15%입니다. 합치면 23%를 우리는 손도 하나 댈 수 없는 땅을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다가 757개의 호수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청북도 이 좁은 땅 안에 30 내지 40%의 땅을 쓸 수 없는 땅으로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가 충청북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제가 찾아서 제가 다 분석해 본 겁니다. 제가 혼자서 한 거지 지금 누가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하늘길이 필요합니다. 하늘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공군은 다 충청북도에만 있는 겁니까? 북한이 공격하기에 제일 불편한 데가 충청북도라서 충청북도 갖다 놨나?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이니까 충청북도 갖다 놨나? 우리나라의 F-35 스텔스기는 전부 충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투기의 주종인 F-15는 지금 충주에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공군은 다 충청북도에 있는 겁니까? 아, 충청북도 사람들은 지금 전투기 한 대가 뜨는데 어제 중시장한테 들으니까 항공기 뜨는 거에 100배 소음이 돼. 충청북도 사람은 다 난청이라 안 들리나? 충청북도 도심에 스텔스기를 저렇게 갖다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제가 갔습니다, 공항에. 공항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우린 바다가 없으니까 하늘길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길을 갖지 않으면 화물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주도가 공항을 필요로 하듯이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으므로 하늘, 공항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가져야 되는데 공항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저 레인이 활주로가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이거 지적할 때까지 충청북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 활주로 하나는 우리 거고 하나는 공군 건지 알았습니다. 시장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공항이 두 중에 하나는 우리 건지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0.5개만 우리 겁니다. 1.5개는 공군 겁니다. 0.5개가 비행기가 내리고 앉을 때 그 허가를 공군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받은 것은 1시간당 27대에서 28대가 내리는 영종도의 슬롯에 비해서 우리 청주공항에서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허용받은 게 6대에서 7대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공항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화물기 한 대가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대도 안 뜹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배터리 1등입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전국에서 나오는 배터리의 40점 몇 퍼센트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LG가 만듭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만듭니다. 곧 이곳 제천에도 그런 공장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화장품 1등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2등입니다. SK하이닉스, 네페스 같은 후공장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배로 실어나릅니까? 평택항공에 실어나르는지 아십니까? 다 항공물류입니다. 근데 항공물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실어나르고 있나? 영종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기업 투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주공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띄우면 된다고 얘기를 해야 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류 비용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 앞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항이 0.5밖에 없으니 슬롯이 6개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바다가 없는데 공항도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비행장 두 군데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충북을 떠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떠나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청주공항에 두 개의 레인 옆에 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 밖에다가 우리 민간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우리 비행장을 레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다오. 이거 말해가지고 씨도 안 맥힙니다. 활주로 포장하는데 돈 달라고 해도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기 물러나라고 얘기를 해야 그거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숙맥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네이크파크를 내상선하니까 제천에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겠구나. 그래서 여기 숙박료도 많이 받고 땅값도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충청북도는 앞으로 관광객이 두 배, 세 배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푼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그냥 들어보십시오. 저는 바다가 있는 제주도, 바다가 있는 무슨 인천, 그거와 충청북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왜? 여러분 바닷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닷물 먹고 반도체 공장 사는 데 있습니까? 바닷물은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 밖에는 못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호수는 먹는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농사를 짓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 갖고 벼농사 짓을 수 있습니까? 담수가 아닌 바닷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봤습니까? 저들은 먹을 수 없는 물이고 발 담글 수 없는 물이고 저들은 반도체를 돌릴 수 없는 물이지만 우리는 물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공장을 돌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가 물이 없는 바다가 있는 그런 도와 바꾸지 않는다 하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백두대간 때문에 많은 혜택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두대간하고 오늘 제가
어디지? 아프리카 그 부총리 만난 게 탄자니아, 탄자니아 부총리하고 점심 먹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는 킬리만자로가 있대요. 킬리만자로가 있어가지고 큰 산이 있는데 대한민국 와보니까 요런 산, 요런 산이 있대요. 밥 먹으면서 부총리가 요런 산, 요런 산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손님이나 당신 이제 킬리만자로와 우리 워낙사랑 안 바쁜다. 응? 킬리만자로는 죽음의 산입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공기가 없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집 짓고 삽니까? 알프스 거기 가서 삽니까? 다 조난만 당하는 산입니다. 그 위에 돌만 있고 눈만 덮여있지 그게 거기에 우리 같은 알록달록한 단풍이 지고 새싹이 나는 그런 산입니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산을 갖고 있고 그들은 높기만 하지 올라가면 얼어 죽는 산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프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하고 우리 백두대간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상상도 못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의 산, 우리의 단풍, 우리의 이 절경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와 우리 백두대간을 바꾸지 않는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거기서 1년 살이를 하러 갔다 왔는데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애는 안 낳고 강아지만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 때문에 육지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올 때 배 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야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 그런데 우리 제천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면 차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 가지의 길을 갖고 있는 우리와 걷기는커녕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땅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다는 자조만 있었지. 우리는 호수가 있다는 그리고 생명의 물을 갖고 있다는 자존이 없어. 우리는 백두대간이 불편하다는 생각만 가졌지. 백두대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걸어서는 갈 수 없는 백길이 없다는 그런 장만 있었지. 우리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만갈래의 길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잃고 있었던 충청북도 사람들이 우리는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어디와 바꿀 수 없는 물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중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 그 자존, 그 독립선언, 그 권리장전 이것이 바로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